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에보 2024 드디어 철권 부문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박동민과 웹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라이프 선수가 이렇게 에보 본선에 승자조로 등장했기 때문에 네. 잠깐만요. 아, 이 얘기 했었거든요. 예, 식빵 이거 들고 왔다고 노비 선수가 말했었는데 네, 아니 진짜로 커스터마이즈나 이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해왔다 했는데 네. 본인이 걱정한 건 내가 탑6에 못 들면 이걸 가져가는 의미가 없지 않냐. 아, 이거 하려고 탑6 왔는데 네. 네. 본인에게 한번 띄워서 히트 켜고 자! 이거 큰일 났어, 이거 큰일 났어! 이거 근데 찍어요? 이거는 축이 좀 돌아왔기 때문에 잘 때려야 됩니다. 잘 때려야 됩니다! 이런 다음 찍나요? 일단 날리고요. 와, 잠깐만요, 이거 데미지 센데? 조금 남아요, 조금 남아요! 가단? 와, 때리는 가드를 시키다 일단 내밀어야 되는데 내밀지 못하면 기회가 없어요. 몰려서 아, 이거 근데 하단 맞기만 해도 오! 자, 이거 케이위스 선수를 굴복시켰던 그 짠손 초풍 근성 한번 보여주나요? 나락 한 방이거든요. 아, 나락 두 방이거든요. 막 때려야 돼요. 몰라요. 아니, 이거 나락을 풍신유가 왜 대회에서 힘드냐, 다른 캐릭은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를 카지아는 웨이브를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어려운 커맨드고 그걸 또 실수하게 되면 리턴이 안 좋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도 이번 라운드 케이스케가 잘 몰고 있긴 하거든요. 자, 대세 케이스케 선수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좀 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초풍이 있기 때문에 웨이브만 해도 상대가 받아주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받아주게 만들었으면 내밀어야죠. 그렇죠. 아, 근데 이 선택이 너무 좋습니다, 아티프. 이거 아티프 선수 이제 이러면 하단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레이지긴 한데요. 자, 안, 아, 받고. 아, 하단 짠발. 오! 자, 이거 여기서 역전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케이위스 선수와 경기에서 여기서 역전했는데 나락밖에 없는데. 아! 신과! 이거 미스! 자, 삐용! 아! 마지막 필살이었는데. 아, 근데 저거 막았다고 가정하면 패링 걸릴 수도 있는 거여서 네. 라이프가 찬스가 있긴 했네요. 그래서 라이프 선수가 급하면 패링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아슬란 선수가 방금 했던 게 뭐냐면은 웨너퍼를 1타만 씁니다. 1타 하다가 급해진 라이프 선수의 하단을 딱 클리고 벽에다 몰고 압박하고 히트 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히트 대시 민 다음에 어디 가나요? 아, 이거 닿지 않네요. 일단 히트로 체력을 채워줬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2타 카운터 났기 때문에 벽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설레서 나락 쓰면 집니다, 라이프. 일단 밉니다. 그런 거 잘 막는 선수예요. 아, 이거는 보였죠. 아, 이거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게다가 벽광이 안 됐기 때문에 플러스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밀린다 두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러면 아슬란 선수가 안 줄어요. 이러면 네. 아슬란 선수 더 들어가요. 그 마음을 이미 들켰겠는데 오, 그래도? 근데 이게 라이프 선수가 아까부터 미스를 해서 그렇지 무빙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깔끔하게 가고 있습니다. 히트 켰지만 체력이 적은 아슬란이거든요. 이거 그냥 욕심 없이 투원 주마찰만 해야 돼요. 다른 행동하면 그냥 아하, 이거 버스트 켠 것 같은데요. 이거 체력이 오히려 역전이 됐죠. 이러면 버스트 못 켭니다. 못 켭니다. 아, 이거 체력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잘 보여주진 않았단 말입니다. 차라리 뒷무릎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아슬란 선수에게 시계횡을 강요시키고 초지를 한 번은 뿌려주는 게 어떤가. 한 번은 써야 되거든요. 아, 근데 상단 반응이 지금 안 좋긴 하거든요. 아슬란 막았습니다. 자, 막고 체력 많이 차고. 아, 히트 게이지 이용하니까 엄청 아프죠. 자, 이거 주마찰 안 됩니다. 근데 할 때만 나왔거든요. 드디어 탈면권. 하지만 자, 이건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게 오히려 어퍼보다 지금 각이 잘 맞았네요. 아, 오늘따라 신나 보이는 드래곤 오프입니다. 아, 이거 때리고도 상황 좋습니다. 아, 좋아요. 이거는 어퍼로 뛰면 뒤로 되기 때문에 히트 대시로 정축 잡아주는 판단 좋았습니다. 네, 뭐 가장 피해보고 많은 게 저 어설트긴 한데 네. 자, 조금 터지면서 이러면은 벽까지 끌려갈 것 같습니다. 축 맞춰주고요. 네. 그냥 다운 시키겠죠? 네. 이거 탈면권? 나라? 아, 이거 안 깨져야죠. 이거 나라 속을 아, 이건 너무 큰데요. 아,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이거는 일단 깨지 않고요. 아니, 히트 대시에서 깨나요? 잠깐만요. 아, 이거 조금 아쉽긴 한데. 아, 이게 결국 어느 정도 버리고 하고 있습니다. 와, 대신에 더 세게 때리네요. 이건 안 깨고 탈면권 걸어주나요? 자, 일단은 안 깨고요. 안 일어나요. 안 예. 일어나요. 차라리 한 대 맞아. 예, 여기까지 괜찮은데 아직 괜찮아. 이 다음이 문제거든요. 이제 대시. 이러면 태세. 잘 일어났습니다. 아, 변신. 무섭. 자, 좋아요. 타이밍 좋. 아, 야, 이거 위험한데요? 저거는 진짜 안 좋은 사인이야. 저게 왜 안 좋은 사인이냐면은 본인이 조작하는데 망설임이 있었기 때문에 백대시 중에 버스트 눌러놓고 백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나옵니다. 빠져나가기. 네. 그럼 카지아도 이제 히트 대시를 하네요. 아, 제발 제발. 아, 좋아요. 진짜로 진짜 이거 영감만 안 막히면 네. 영감만 안 막히면은 드왕은 근석치가 좋거든요. 아,
좋아요. 예, 네, 가능하다면 웨이브 양발로 폈다면 좋겠지만 오리발 지금 거리를 좀 재면서 싸우고 있어서 좋게 때렸습니다만 크로스 카운터이기 때문에 콤보가 어렵고요. 네, 자 퍼지가드 또 했네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 퍼지를 또 앉아서 때렸기 때문에 카지야 입장에서 이거를 한번 마신권 욕심이 날 거예요. 마신권 좌정 욕심이 날 건데 지금 뀨 하면서 밀어버리고 아 히트 쓰게 일단 했지만 네 이거 나랑 맞아도 안 끝나거든요. 그냥 밀고 그쵸 그냥 밀고 한 다음에 레이지 싸움 나락 쓸 거예요. 이야 나락으로 보냅니다. 저 스텝은 웨이브 다음에 안 끼는 나는 안자나락 쓸 것이다 라는 무언의 심이거든요. 그리고 안자나락을 잘 쓴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어서 네.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아 그래서 이번에는 100% 일본 선수인 와타나베 선수를 불렀군요. 아, 와타나베가 또 젊은 게이머로서 이런 게 좋죠. 울산의 긴장을 풀기 위한 이 하나의 루틴 수많은 사람들이 날 지켜보고 있다. 다 드왕 아래 평등한 백성들이죠. 지구인들아 나에게 힘을 줘! 오우! 와 어퍼딜 캐 좋았네요. 아 이거는 원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기원권인 것처럼 투원이나 헤드헌터 정도로 끝나는데 아까는 케이스케 선수가 앉았다가 썼기 때문에 100% 마신이었습니다. 네 이건 100%죠. 네. 자 이러면 웨너퍼트? 아니죠 이거 천천히 가야죠. 천천히! 오. 네가 나락 갖고 있으면 뭐 할 건데? 아 쓰네요. 네, 진짜요. 자 이번에 나락 한 대 더 맞으면 위험합니다. 어, 자 히트 못 썼어요. 히트 못 썼어요. 이건 좀 큽니다. 어, 아 살아요, 살아요. 퇴세. 여기서 울산 선수가 조심해야 되는 게 기원권 카운터 그리고 짠촌 초풍이랑 오다마자라 초풍 걸리는 건데. 지켜줬습니다. 천천히 가야 돼요. 네, 천천히. 이번 라운드는 천천히 가야 돼요. 피해졌어요. 이거 깨나요? 이거는 안 깰 것 같아요. 안 깰 것 같아요. 네. 아, 찍고 뻥발. 네. 하지만 나락이랑 이지 걸리기 때문에. 나락이랑 이지 걸리기 때문에. 네. 아, 안 쓰네요 아직. 이제 씁니다. 와, 이거 히트 대시하면 콤보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서로. 씁니다. 한 번만 백대시 안 찍기로. 우와. 이게 뭘 본 거죠? 자, 이거 아, 이거 안전하게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데미지 안전. 딱. 잠시 중시. 참아야죠. 참아야죠. 조금만 참아. 나락 한 번만 막으면 돼요. 자, 나락 여기도, 한 번만 막으면 돼요. 네. 벽광 날려도 끝납니다. 네. 오, 지금 안전하락 장전하고 있어요. 버스트 그렇죠. 지금 켜고 네. 행 한번 쓱 돌고 하단 긁으면 야! 오! 펴펴펴펴펴. 어, 몰라. 이거 잡아. 그냥 달려야 돼. 오, 큰일 뻔했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와!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광동 프릭스 울산. 토끼까지도 익힌. 그렇습니다. 오! 패링 도중이라 퍼니쉬로 들어갑니다. 뭐 풀죠? 자 이러면 히트 켜지고 또 가서 흐어! 아 이거 라이프 선수가 네. 은근히 엇박자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게 좀 도드라지고 있어요. 자 패링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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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탁! 또 국제대회의 묘미입니다. 네, 자 라이프 선수 안 보여주던 좌종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턴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 어설트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락을 의식 안 시키면 안 되거든요. 아 이것도 벽 가면은 하나 둘 뻥! 아우, 야 애드립? 예. 자 여기서 찍어주고 아 기상 맞춰 마운트 이거 큐 하면 답 없거든요. 그 큐를 의식시키고 레이지. 자 3아 카운터. 자 1피 그래도 1피가 잡습니다. 라이프 선수 원 데미지 교환해주고 우리가 거의 갖고 오기 직전입니다. 이거 히트 스매시를 못 때리면 히트 통발을 써야 될 것 통발 써야 되는데 통발 쓸 수 있나요? 어? 아 못 쓸 것 같아요. 스매시 아 이거는 아직 스매시 쓸 네. 타이밍이 있긴 한데 네. 아 같이 교체주고 하지만 타수장단에 들어간 높아 더 좋기 때문에 진이 불리합니다. 레이지 자체가 없어요. 아! 이러면 마무리죠. 아 노비 진짜. 이미 갔어요. 아 센데요. 네. 그래도 끊고 막았습니다. 자 따따따땅 아직 히트 안 켜 나슬란인데 이러면 곧장 토네이도 보내주고요. 이게 또 정축 벽광이 될 것 같거든요? 난리 났어요 이거. 이거 심적 데미지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 이 정도로 체력 차이가 나면은 아슬란 선수 입장에서 히트를 인게이저로 켜든 버스트 켜든 답이 없다는 오 방금 거 이건 너무 신났는데요? 네 너무 밀어붙였는데 이거 히트 켜면 난리 납니다. 저기 뒤에 벽 터지기도 해요. 자 이거 잘못 맞으면 벽광 되면 끝나요? 네 이거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스매시 때문에 안전하게 토네이도 해주고 찍은 다음에 추가 콤보 때려준 것 같네요. 아우 안 걸렸습니다. 아 이건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아까 노비가 성공시켰던 걸 보고서 나도 한번 걸어보고자 했나요. 예 근데 아슬란 선수는 반응이 빠르거든요. 네 밀고 상장. 아 급하니까 일단 써주고 판단 좋았습니다. 파크 상장 가도 되겠는데요? 네 이거 밀려면 파크 상장 써야겠죠? 쓰겠죠! 야, 근데 남았어요. 아까 백스핀 마무리했으니까 이번엔 외너프. 네. 네. 이거 만나보면은 아 결국 생각이 복잡해지면 이런 기술을 맞죠.
니나가 지금 강케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외너퍼 바리에이션이 상상 이상으로 강하다는 거예요. 카운터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원래 외너퍼 2 쌍장을 맞아도 그냥 날아가고 끝이었는데 지금은 하이킥을 맞아도 이제 스턴 걸리고 쌍장 맞아도 스턴 걸리고 그냥 콤보인 겁니다. 자, 분노의 드왕의 공격력! 8초 만에 끝났어요. 네, 드라곤 오프가 니나를 압도할 때 이제 프레임, 그쵸? 원투원이 세기 때문에 이게 자, 이거 들어갑니다. 아, 폭발물은 없지만 지금 삼각지대에 아예 몰려 있어요. 이거 그냥 맵 교육 안 쓰고 끝낼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인게이저 아마 또 질렀어요. 켰는데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니나 인게이저는 활용하려면 쌍쌍 아니면 스매시거든요. 아, 근데 스매시 한 대. 오, 잠깐. 두슬이 아프긴 했습니다만 네? 히트를 통해서 상황을 내 걸로 만들어줬고. 난 들고 하지만 쌍장파. 아니 이거를 들게 못할 거를 예상을 했다는 듯이 더 들어갑니다. 아, 이게 인간의 빈틈마저 찾아내고 있는 아슬란의 심리전. 약간 그 미끼를 던진 것처럼 하고 있어요, 게임을. 이렇게 실수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다라는 걸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히트 찍어주면서 안정적으로 벽금 때린 다음에 다시 보내요. 오, 안정적인 다시 보내요. 데미지 중시. 오. 아, 이게 원톤이 다 좋은데 문제는 상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원. 아, 호밍기 노려줍니다. 또 한 번 토스업. 이거 호밍기로 가두니까 토스업을 그대로 정면에서 가드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는 좀 예, 아까 봤기 때문에. 자, 아티프 선수 안정적인 벽금 때려주고 아, 일부러 네. 앉았네요. 사실 저게 슬라이딩 끝거리 맞추면 공중에 뜨거든요. 그걸 네. 노린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 자, 3타까지 쓰고 노렸어요. 예, 이거 이러면 거의 끝나거든요. 살짝 남아요, 살짝 남아요. 하고 콤보. 찍고. 이러면 스매시까지 노려주기 좋은데요. 자, 히트. 아, 오, 이거 버티나요? 못 버텨요. 아, 못 버텨요. 상장이었기 때문에 데미지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쓰네요. 자, 원투. 와, 이거는 아티프 선수가 라운드를 앞선 가운데 나온 공격이기 때문에 네. 경모라서 여기서 끝날 가능성도. 채트 예. 쓸지도. 아, 토스업 안 써주고요. 히트 대시를 아슬란 선수 좀 예상하고 있는데 아, 토네이도 예상만 하고. 아, 이거는 옆병 노려가지고 다시 한번 때리고 이러면 한 대 하단 끝으로. 오오오오오 아니 이거 괜히 했다가 이거 체력 다 차거든요. 이거 오히려 선을 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아슬란 선수의 선택은 여기서 빠르게 레이저 하츠 쓰면서 히트, 아니 흰색 리커버리 게이지를 먼저 깎는 거고요. 네, 그리고 각도 애매했어서 네. 조금 여기서 채우고서 압박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네, 여기서 벽 압박해서 여기서 승부 보자는 건데. 어, 이러면 렉시? 렉시? 카뎀 조금만 더 쌓이면 이거 렉시 영각이 열려요. 영각이 열려요. 지금 일부 앉으면서 간 보고 있어요. 네. 간 보고 있어요. 슬라이딩 렉시 한 방이에요 이제. 아, 이거는 한방 싸움 자신이. 와, 렉시! 렉시! 결국 분리할 때 렉시임이 승부수긴 하거든요. 이거는 웬만하면은 여기서 그렇죠, 밀어야죠. 뭐가 되든 일단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아니 이거 밀리면 안 돼요. 어, 근데 벽으로 카운터. 이거 데미지 세요. 버스트가 아니라 파크를 한번 쓸 것 같은데요. 와, 외너퍼 안 씁니다. 외너퍼 안 씁니다. 버스트 써도 돼요. 이거는 이거 하단 이제 쓸 수 있... 아니 여기서 쓴다고요. 하단을 쓸 수는 있는데 저 하단일 줄은 몰랐죠. 아, 연각인 게 낫지 않았나. 결국 그랜드 파이널 아슬란 애쉬가 갑니다. 라운드 땄으니까 이번엔 조금 천천히 가는 척 해야지 라는 사인 주고 있거든요. 레이나는 놔두면 알아서 산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네, 보통 레이나가 저러다가 이제 커맨드 미스 나가지고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 2는 닿지 않았습니다. 오, 오! 데미지 큽니다. 와, 잘했기 때문에 네. 밥에 그 랑그러시어 같은 렁어시어 같은 기술을 쓴 겁니다. 좋네요, 좋네요. 오. 자, 하단 2타 조절하면서 쓰고 있고요. 히트 몰았습니다. 자, 여기서 벽 아유, 히트 콤보. 자, 3타 되죠? 3차 토네이도에서 이지 나라. 이거 여기서 아마 히트 스매시나 토스 바로 나올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밀죠. 아, 밀어요. 아, 루비 만만치 않네요. 와, 센 거 옵니다. 네, 아, 맞고. 이렇게 좋아요. 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울산 선수 아직 집중력 살아있고. 하단 아시. 자, 차라리 네. 지금 쏟아부어서 하단 한번 걸어본 것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EP 사이드 가려고 일부러 저거 한 건데. 자, 좋아요. 성광 잡기 또 EP 사이드. 자, 나락 2타 하단으로 아직... 들키 못했습니다. 아, 움직임을 봉쇄해주고 이거 또 한번 움직이려고 했죠. 네, 자, 웬어프 2. 아우, 야, 이걸 소벳을 질렀습니다. 노비 선수 강심장이네요. 오, 체력 회복은 안 된다지만 상황이 뒤에 터지거든요. 이거 뒤에 터지거든요. 아! 거의 다 왔네요, 노비 지금. 아, 이거 토네이도 되면은 센데요. 조금 남아요.
안 남아요. 오 남네요. 아, 네, 그 다음에 레이나 갔을 때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할 수 있냐인데. 그렇죠. 그냥 후회 없이 지더라도 상관없이 네.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한국의 레이나다. 나는 공격적인 레이나다. 지금부터 겁나 내밀 거니까 막든지 말든지 뛰어라 사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 지금 울산이 아니라 동네 막눌러 아저씨다. 내가 바로 한국의 레이나다 하는 마인드로 그렇죠. 그래, 달려. 자, 달려. 아직 할 수 있어요. 아직 할 수 있어요. 가라. 아쉽습니다. 저거 지금 직전에 히트 대시 했는데 벽축 돌아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맞았어요. 미는 그림이다. 아 이것도 지금 프레임 싸움에서 아티프 선수가 밀리지 않겠다는 건데. 우와. 노비 선수 굉장히 대단한. 아니 틀렸네요. 이게 막는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그림이 나왔어요. 그렇죠. 막으면 딜캐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대놓고 흘려버리고. 아하. 자 이제 격오. 아직 토네이도 안 썼어요. 자 여기서 안전하게. 이게 조금 더 아프다는 거겠죠? 근데 기상 때 많이 누르고 있는데 이러면 첫 번째 세트 끝납니다. 심지어 오버킬입니다. 어우 이미 백임으로써 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네 계속해서 10프레임에서 14 사이를 지르고 있어요. 네 약간의 미스. 근데 이거 더 맞았네요. 한필 또 벽 앞이라서 확정타가 있습니다. 이겼다라고 할 텐데 사실 이겼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네 더 위험해졌어요. 이거 노비 선수 일로 빠졌으면 안 맞을 거 계기다가 더 아프게 맞았어요. 너무 맞고 있어요. 또 맞고 이거 하다 못 막죠. 이거 못 막죠. 아티프가 달리고 있습니다. 깨져요. 이거 터졌네요. 이거 그냥 벽 가면 게임 끝납니다. 완벽한 콤보. 근데 노비 선수가 평균적으로 좀 느린 기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저기서 가만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판정이 아니라 다른 기술을 까는데 노비 선수 이쯤 되면 절대 판정 한번 깔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예. 이제 받아주는 것과 이게 적정. 아이고! 아이고! 우와 근데 이거 딜캐 실화인가요? 하필 또 잡기 딜캐를? 예. 어려운데 실전에서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만. 터지고요. 아티폰 거의 다 왔는데요. 이거 히트 대시로 했기 때문에 타수 정관 마이너스 2 먹으면서 타수 보정 더 들어가고 빵빵 정축에 하나 둘 쌍 하고 하단 하단하는 매너컬 없이 더 짓고 하나 꿈꾸 찍을 수도 있고요. 일부러 3타 쓴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거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 다 이겼다 너 이거 막아봤자 별거 없잖아 라고 시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이거 따라잡기 위해서 너무나 먼 길입니다. 히트가 있긴 한데 버스트 켜선 답이 없거든요. 이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나. 생각보다 저거 심리적으로 커요. 갑자기 들어놓고 낙지가 됐어요. 네, 엄청난 스텝을 보여줬죠. 이거 완전 그 꼬꼬마 선수와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인간 이진도 선수의 그 스텝이거든요. 낙지 스텝은 팽인데 사실. 네. 딜캐 셉니다. 리나가 프레임별로 딜캐도 좋고요. 네. 그리고 적절한 역전을 위한 하단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란한 스텝으로 드래곤오프가 현혹을 시킨 건데 체력 게이지는 정직해요. 사이드킥. 버스트를 먼저 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켰습니다. 네. 와 근데 이게 가드가 됐습니다. 뚫려요. 근데 안 끝나요? 이거 벽이 안 박혀서 벽이 박혔으면 끝난 건데. 네. 이거 빠져나가면서 마지막 패턴. 슬라이딩. 잠발 맞으면. 렉스윕이 유통기한이 있긴 해요. 많이 쓰면 나중에 들킵니다. 가서 이거 중단. 와 중단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근데 이거는 실수해버려서. 네. 안 되죠. 그리고 다시 이거 붙는 그림 가면은 드래곤오프가 꼭 좋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접전에서 드래곤오프가 나쁘진 않은데 니나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반시계 잘 돌았고 때리고 히트 켜고 자 공부 때립니다. 찍어주고 나도 연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나 연각은 좀 다른 게 이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딜캐 하기도 되게 뭐합니다. 아 니나전에서 가장 기분 나쁜 저 원투 연계 때문에 내밀기도 뭐하고요. 이렇게 이게 있죠. 걸립니다. 불공평하다! 왜 나는 이타가 없는 거지? 아니 말만 드황이지. 성은 니나가 더 좋지 않느냐. 아티프 선수가 불만이 생길 법한데 니황이라고 불러라 그냥. 아우
어? 오? 라고 하자마자 토스업 이타가 사기를 치는군요. 아 맞다, 나 토스업이지. 예. 아 나 이거 있었지. 아, 영광은 거들 뿐 이거 영광 안 써도 될 것 같거든요. 아니 그때 왜 갑자기 총을 써? 나도 군인인데 왜 총 못 쓰지? 이상한데? 사실 군인이 총 쓰기 아. 와 이거 너무 치사하지 않나요? 지금 다시 이 집중력을 끌어올릴 때가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찬물을 끼얹는 외너퍼 연계 이거 그냥 그거예요. 같이 히트 태우면 내가 할 만하다. 왜냐면 나는 외너퍼고 얘는 토스업 있어야 되는데 토스업이 이제 대시가 없다. 그러면 내가 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스텝 느리게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하이킥이나 쌍장 오. 자 이거 토네이도 잘 박아야죠. 약하게 때리긴 했는데 네. 어 이거 좀 남아요. 조금 남아요. 조금 남아요. 마지막 승부 싼데 턱! 턱! 야! 그리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조심해. 짜라! 1초의 기적! 아 이게 또 주문으로 나와버리면 니나가 살만 나죠. 왜냐면 나는 그냥 들어가서 웬업 하면 되는데 예. 아. 자 이러면 이번 라운드도 거의 끝나거든요 이거. 3대2. 아, 이거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럴 때 좋은 게 웬어퍼 2를 허브로 피할 수 있거든요. 어깨를 밀겠죠? 이제 악총고 가도 돼요. 예. 안 쓰나요? 쓰네요. 아, 이거는 자 이러면 하단도 막아야 되고 뒤간도 막아야 팽이 생각 잘해야 돼요. 자 레이자치도 있습니다. 예 맞고 여기서 이쯤에서 와 멈춰 되거든요. 그래서 당면장은 허쳤다고 딜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분위기 확 바뀌는데요. 아티프 이게 정답이었나요? 아티프가 아 맞다 나 이거 하단을 막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뛰어서 이겼지 라고 정신 차렸어요. 네. 백로 1타 어깨 안 밀죠? 이제 밀고 히트 안 쓰나요 아슬란? 그냥 악총구 생으로 한 번 더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와 할수록 걸린다고 경고를 했죠 저희가. 네. 네. 근데 이게 오. 백로 1타를 때려도 딜캐가 세기 때문에 부담은 될 거예요. 사실 저거 예전 같으면 그냥 2타 써도 되거든요. 우와 그렇죠. 백로. 백로. 자. 이게 체력 차이가 나니까 네. 아슬란도 욕심을 부리네. 꽝꽝 벽입니다. 벽 앞에서 심리. 네. 잡기 넘겨주면 발코니. 이거 악총구 돌 수. 당면장 계속 들어가요. 하단 못 막죠 이러면은 서 있습니다. 와. 하이킥 노린 게 오히려 독이고 막았어요. 자 그런데 이거 백로 예상하고 그냥 네 싸게 먹혔습니다. 어깨 밀겠죠. 또 밀겠죠. 추가타 백로 이거 백로 쓰다가 엎어 맞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병. 저 레이자치까지 써버리는 게 나을 수도. 네 100% 쓸 건데 아 이건 안 쓸 수도 있어. 가도 되겠네요. 안 쓸 수도 있어요. 네 아 약해요 약해요. 근데 카운터 병 아니에요. 아 일어났다가 빙 걔가 이거 악총구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 어퍼까지 이거 아슬란 조금씩 분위기 찾아옵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 벽광됐던 게 좀 데미지가 컸던 것 같아요. 돌리고 맞고 3타가 있어서 이거 자리 바꿉니다. 아 안 되죠. 자 토너먼트 포인트 매치 포인트 아슬란이 먼저 가져옵니다. 이거 어퍼 조심해야 돼요. 어퍼 그냥 생으로 막 쓰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어퍼 아벤발 네, 하나 더 있는데 넥스윕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아티프 신중하게 가야 돼요. 자 이러다 방면장 타이밍에 레고 스윕을 쓰거나 아니면은 기상 어퍼를 오! 와 지금 투잽이 아마 투포 앞투포 그거였거든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거 벽 아 조금 오 우와 옆 벽 아 늦었어요. 밀어야죠. 레이즈 가기 직전 여기서 한번 퍽 행쳐야 돼요. 오 이거 벽에서 확정 아닌가? 확정인데 저거 자 이 실수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레이자츠 여태까지 이런 선수는 없었습니다. 아슬란 애쉬가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슬란 역사의 기남을 업적을 이어 이 쓰고 말았습니다. 아슬란 5회 우승합니다.